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3 나이트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6200 크왁이 낮은가봐요. 사냥 위주로 지금 뭔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를 럭으로 바꿀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최초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어쨌든 그렇고 요정도까지 키웠으면 링크는 기본적으로 다 있을 것이고 다른 링크 캐릭터를 키우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죠? 경험치 링크를 근데 애매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은 21%의 얼마이티 링 05의 럭인가? 21% 02 매액 18% 매액 18% 30% 에디 1줄에다가 18성 오케이 5% 성배 여기도 성배 바꿔야겠다. 15%에 1.5줄 06 미라클 악공이 들어갔나 보군요. 여기도 22성이야. 왜 이렇게 무기 22성들이 많아. 보방공에 0.15% 메커네이터 결국에 이것도 바꿀 아이템이로구만. 도미네이터 6에 36 2에 05초 AD 2절에 21% 5에 64 AD 1.5줄 15% 966 마이스 10%를 쓴다고? 10%는 왜 쓰는 거예요? 경매장에서 하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 끝판왕이긴 한데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야 AD 레전드리 카핑마 야 에디 레전드리 17성 이건 진짜 에디 큐브 조금 던져보다가 레전드리 간 경우구나. 야 6에 40 1.5줄 21% 5에 48 20성 에디 2줄에 21% 75 추업에 15% 1.5줄 크리럭 굿. 아우 잘 됐네요. 010에 럭3이네. 966 68에 04 섞여있는 자기죠. 58 58이잖아 럭럭 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030 025에 주소태 13 오른 건가요? 망토 70에 05 15%에 1.5줄 보조 보보공에 럭공공 곧 12 럭 9% 올텍 9% 럭 9% 럭 9% 아하 펫은 자기 하나 돼 있네요. 오케이 한번 연결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노말 루시드까지나 하드 루시드까지 해보고 싶은데 전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레벨업 하셔야죠. 레벨업이랑 템이요, 템. 아이템이요? 네네. 하트는 구매 예정 없으십니까? 구매 예정 있어요. 하트 한 500억 정도 더 쓸 생각하고 있고 바로 지금 이 상태가 노멀 루시드입니다. 진짜요? 포스만 올리면요. 지금 유니온 작업하고 있느라 레벨 안 하고 있거든요. 농장 때문에? 네네네. 포스가 일단 230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나머지 아이템은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는 방법 없어요? 1번 22성 사오는 거 뭔 22성이요? 전체적으로요. 네네. 그리고 무기류들이 아무래도 쌍레전으로 들어가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엠블렘도 결국 에디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에디는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펫도 펫작이라도 좀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본적인 부상이. 아... 교불엔 투자 별로 생각 없어요? 아니 아니 생각 있어요. 아, 교불 투자. 교불 투자하실 거면은 한 번에 좋게 맞춰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네. 21%짜리 뭐 이런 거 유니크에서 나오는 걸 사거나, 네. 아니면 레전드리 30% 이런 거 해가지고 확실히 사오든지 이런 걸 좀 잘 결정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이거 솔수 가능하겠죠? 솔 데미안이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럼 가능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쫓겨났습니까? 아니. 저 어빌리티 한번 돌려보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네네네. 아이템적으로, 일단 얼짱이요. 얼짱 왜 이거 썼어요? 얼짱, 그냥 아무거나 끼고 있었어요. 뭐 맞추기 전에. 아, 임시방편용이군요. 네네네. 메커도. 네네. 실질적으로 이 다음부터는 놀장아 22성으로 들어가야 될 때지 않다. 아, 네네. 그럼 놀장 장신구류로 맞추면 되나요? 놀장 장신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22성이죠. 그 다음에 20성. 아, 알겠습니다. 놀장으로 한번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22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장이 더 효율 좋은 거 맞죠? 이게, 간단하게 마이스터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네. 22성이 한 103 정도 붙어요. 주스테지 다 포함해가지고, 444가. 네네. 근데 놀장은 119에서 막 그 정도, 117에서 막 123 정도? 아. 조금 차이죠. 네. 근데 가격 차이가 확 나니까요. 근데 그 놀장이 회수는 더 쉽죠? 똑같이 어떻게 22성 가격만큼 하면은 어떻게 뭐 22성도 싸게 나오니까 그만큼 또 똑같이 팔리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천은, 네네. 아이템은, 네. 펜던트하고 얼장이요. 펜던트 얼장만 바꾸면 되나요? 그 아니요, 반지? 먼저 바꾸는 거예요. 아, 네. 안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네네. 반지류도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금에 따라 달라가지고 한 500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크기를 다 반지에 넣을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일단 얼장이랑 메커 맞추면 되나요? 메커 라인을 피어리스, 라이징 선 이런 것들 있죠. 네네네. 다른 건 다 괜찮나요? 다른 것도 바꾸긴 해야죠. 제가 왜 추천하냐면은 잘 보세요. 메커네이터는 자체가 공격력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놀장이 들어오면은 상승폭이 커가지고. 네. 아, 이해하셨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여기에 노가다 전분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 방송을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 말이 필요 없었군요. 네네네네. 아까 들은 거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반지는 개인적으로 두 짝 있잖아요. 세 짝이죠. 네. 선택지가 뭐가 있냐. 일단은 반지는 임모탈링 세트가 두 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올마이티 린정도 회수 가능한 반지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반지보다는 이벤트 코가 왜 막히면 이벤트 반지가 더 좋긴 합니다. 이벤트 반지. 대신 교불이죠. 그래서 이거 선택지 차이. 회사 다니느라 그 이벤트 그 쭉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회수하고 싶으면은. 아니, 회사 다니느라 막 이벤트 그 쭉 참여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회수하시고 싶으면은 임모탈링 같은 거나 구미호는 비싸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회수 상관없으면은 이벤트 랭이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